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위즈진 대표 법인장을 맡고 있는 윤동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조금 있긴 한데, 주로 어떻게 회사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AI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디 연구소에 그 셀프 드라이빙 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그 스터디 랩이었습니다. 그 김현우 연구원이라는 랩장이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사회로부터 뭔가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좀 사회로 뭔가를 환원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퍼스널 내비게이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퍼스널 내비게이터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현대자동차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제로원이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고 거기서 돈을 준다길래 지원을 해서 뭐그 크리에이터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퍼스널 내비게이터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2천만 원을 씀에 있어서 이거를 그냥 휘발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뭔가 좀 남겨보자. 그다음에 그 랩이다 보니까 대표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위즈진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위자드 제네틱이라는 것의 약자고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래도 저희가 그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작명을 지었습니다. 뇌가 좀 이쁘죠. 그 후배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려준 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21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주 중심 회사고요. 물론 이제 회사 형태는 법인입니다. 주식회사고 법인이고, 다른 분들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이 좀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겸직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렇다면 주주로 다 참여를 해서 한 사람만 이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현재 저를 포함해서 21분의 주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즈진이 지금 그 위즈진이나 법인을 만든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논문, 특허, 교육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근데 올해도 사실은 교육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굳이 만든 이유를 사람들이 가끔 묻는데, 저희가 여기서 그 의미 있는 연구라든지 논문을 내게 되면은 그 일단 오픈소스 형태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예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제대로 된걸 만들었을 때, 그걸 가져다가 뭐 자기 것인 양뭐좀 활용을 하고, 안 좋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 방어의 형태로 법적 소유권을 법인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뭐 강화학습, 슬램, 시스템 아키텍처,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연구자들 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들이 또 스터디를 따로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외부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런 형태의 회사를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표이사의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기로 했던 게 감각장애를 위한 AI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퍼스널 내비게이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때 단어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정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나갈 확고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이런 부분에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핸디캡이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었죠. 장애. 근데 이거는 그 캣이라는 좀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전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페어, 뭐 훼손하다. 그래서 임페어먼트 이것도 장애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제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디서빌리티를 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감각장애라고 하면 센서리 임페어먼트인데 감각장애는 기본적으로 그 감각기관에 그 장애가 생기는 것들을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페어먼트도 좀 마음에 안 들어가 좀 찾아보니까 디스터브라는 거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다라는 개념이죠. 타동사고. 그러니까 뭐 그 외부의 어떤 그 방해 요소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터번스를 좀 쓰고 있고요. 의학 용어에서는 센서리 디스터번스가 감각장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센서리 디스터번스에 대한 서비스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각장애를 이제 데피니션을 보자면 외부로 들어온 자극을 인식하는 감각에 이상이 생긴 것, 감각 기관 자체가 장애가 있는 것, 감각 전달에 장애가 있는 것, 감각 인식에 장애가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라는 표현보다는 감각장애라는 말을 이제 처음에 저희가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저희가 만들게 됐는지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를 뭐 연구를 처음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모든 기술적 요소가 자율주행차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봐야 되고, 보고 나서는 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진 기술로 시각장애인이란 퍼스널 내비게이터를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했던 거는 뭐 지하철을 한번 태워볼까 했는데 지하철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문도 항상 제자리에서 열리고, 뭐, 저런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점자 블록이라든지, 손잡이의 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크게 태스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첫 번째 그 일상생활이 버스를 타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78% 정도가 버스를 타고 싶어 하시고, 꽤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버스인지도 모르고 버스 정류장에서 오는 버스를 타서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행위를 하신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좀 태우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에 대해서 폭력적인지를 좀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그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버튼 혹시 눌러보신 분 계실지 잘 모르겠네요.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음성 안내가 나오는데 일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리가 작게 돼 있어요. 그게 저는 예전에는 시스템이 고장나서 그런가 아니면 뭐 유지보수가 잘 안 돼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 때문에 소리를 줄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소리 줄여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경사로는 되게 잘 만들어 놓는 편인데 경사로 입구에 턱이 좀 많아요. 거기에 좀 많이 걸리고 휠체어는 못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각장애인 내비게이터 처음에 만들기로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작년도에 만들었던 거라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버스 번호를 음성으로 입력받고, 공공 API를 이용해서 버스 도착 알림을 하고, 버스가 도착할 때쯤 되면 버스 번호와 주경 상황을 인지를 하고, 버스까지 경로를 안내를 하고, 출입문을 검출해서 태운다. 요게 이제 시나리오였고요. 그래서 뭐, 보게 되면은 작년에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는데, 그 라즈베리파이에 카메라만 달아가지고, 하우징을 해서, 배터리를 하나 꽂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부분, 출원 부분은 전부 서버에서 했고요. 왜냐하면 엣지단에서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일단 그 기기 자체가 비싸지고 배터리 소모율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통신을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5G를 이용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작년까지 뭐 올해는 잘 모르겠네요. 작년까지는 5G 동굴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해보진 못했고 일단 와이파이 환경과 LTE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내고 리절트를 받고 뭐 하는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제 모노뎁스와 같이 했고, 그 다음 OCR을 사용을 했고, 그 알림은 골전도
헤드폰을 통해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 어나운스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허들이었어요. 어떻게 시각장애인한테 알림을 드리지? 좀 생각 그 찾다 보니까 일단 이어폰은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시각장애인 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귀였기 때문에 귀를 막으면 안 됐고, 그다음에 촉각 센서를 좀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각기관이 민감하셔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찾다 보니까 이미 기성품으로 잘 나와 있는 저런 이제 골전도 이어폰이 있어서 저걸 통해서 노티스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기술들은 이제 모노뎁스 같은 경우에 들어갔고요. 처음에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단한 카메라를 통해서 깊이를 이제 찾아내는 측정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대충 한 50m까지 인식이 가능하고 오차는 한 30에서 50cm 정도, 뭐그 정도의 오차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노뎁스하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같이 시연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리값들도 뭐잘 나오고 있고 뭐 디텍션도 꽤잘 되는 편이죠. 이렇게 해서 모노뎁스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게 되면 이걸 3차원 좌표, 그러니까 그 평면 좌표계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트피셜 패스 플래닝 기법을 사용을 했고, 각 이동체들을 어떤 에너지장으로 인식을 해서 그 에너지장을 피해서 가도록 만든 패스 플래닝 기법입니다. 올해 만들었던 휠체어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패스 플래닝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라이다 데이터를 스테레오 카메라와 같이 앙상블을 해서 모노뎁스를 좀 구현을 지금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가벼운 기기에서 가장 가볍고 가벼운 기기에서 안내를 할수 있는 내비게이터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라이다 매핑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이다로 매핑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건물들은 플로어 플랜이 다 있거든요. 그 플로어 플랜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맵을 만드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D HD 맵이 요즘 정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도로에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인도 영역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S RTK GPS를 사용을 하고 있고 가상기지 구축 GPS죠. 그래서 뭐 오차율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는 저런 작년에 했던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퍼스널 내비게이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조금 계획을 확장을 해서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계획을 잡고 목표는 요렇게 정해졌었거든요. 기존 접이식 휠체어의 프레임은 그대로 이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인휠 모터가 들어간 바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태스크였죠. 왜냐하면 보통 전동 휠체어들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기 자동차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에도 실을 수가 없죠.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화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구물을 좀 생각을 했던 거고, 마침 이제 좋은 하이코어라는 좋은 회사를 만나서 저 바퀴는 그쪽에서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단계 자율주행. 뭐 1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해봤자 기본적으로 긴급제동 정도만 올해는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 계획 자체는 2023년까지 한번 개발을 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최종 목표 단계는 대충 한 3단계 정도의 자율주행까지 한번 가보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도로 자율주행보다 인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변사님, 혹시 마이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오류가 있어서 잠시 확인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공 변사님, 혹시 마이크가 저희 안 들리는데 확인 가능하실까요?
잠시 연결상의 문제로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다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확인되는 대로 바로 상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저희 해시태그 이벤트랑 닉네임 확인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연결 문제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윤동국 연사님 발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어져가지고 급하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아, 화면 보이십니까? 네네, 지금 영상 나옵니다. 네, 아 영상이 지금 잠시만요. 예. 아니, 영상 재생이 아직 안 되는데.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 그 영상이 안 나오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주제가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AI인데. 요거의 정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길 좀 바랍니다. 사실 이제 그 연구실이나 특정 분야, 그 고부가가치 영역, 그 다음에 특정 기업들이 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영역에만 좀 AI가 국한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뭐 리얼월드로 환원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와닿는 부분에 환원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시각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 뭐 이런 분들한테도 AI 기술들이 금방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을 단순하게 자기 도메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도메인으로 넘겨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기술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뭐 사실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그 연구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인류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사실 GitHub란 걸 통해서 항상 소스를 공유하는 좀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관습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술을 뭐 보편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먼저 마무리를 다 짓는다면 다음으로는 정서장애로 위한 AI로 좀 넘어가고 싶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심리치료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보통 그런 상담 치료는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완치 판정을 내리면 이분들이 집에 가서 자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치료사들, 그다음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의 동기화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꾸 나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AI로 굉장히 극복하기 쉬운 테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알고리즘의 덩어리니까요. 그래서 환자를 놓고 상담을 할 때 AI가 이 사람의 얼굴을 계속 읽고 목소리를 계속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의 SNS에 올리는 글들을 분석을 해서 의사나 치료사한테 이 사람은 지금 위험하다 정도로 알려줄 수만 있다면 자살을 좀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정서장애를 위한 AI를 좀 앞으로 해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뭐 말인데, 사실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르스보스 리브라비트라고 아르스라는 말이 예술로도 쓰이지만 예전에는 예술과 기술은 하나의 덩어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중간에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가 좀 끊어졌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영상도 안 되는 거. 다음에 제가 그 링크를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AI 주제에 정말 딱 맞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올라오신 분들 계신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잠시만요. 아, 제가 그 좀 전에 끊어지는 바람에 채팅 내용들이 좀 사라졌어요. 그럼 제가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보를 감각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위즈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지요? 아, 그 실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은 저희가 뭐 좀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올라왔는데 버스 탑승 보조공학 장비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기능을 위해 몸에 착용하는 장비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불편성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요즘 애플은 휴대폰 혹은 아이패드에 라이다를 장착시켜서 거리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보편성을 위한 그런 센서를 만들고 휴대폰에 장착시켜서 컴퓨팅 자원을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부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저희가 그 프로토타입 만들 때는 그냥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했었는데 원래 목표 자체는 요거 이제 PCB를 떠서 대충 한 5x5 정도의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사실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아까 그 파블로 항공 기술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100%까지 만들려고 하진 않고요. 90% 넘어서 뭐 그 정도 단계까지 만들면 이걸 가져다가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상용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연구가 돼야 되는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장애인과 관련된 UI, UX를 개발하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저희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야외 말고 건물 내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올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건물 내부에서 비주얼 슬램을 통해서 길 안내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연구 레벨에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그 기능을 뭐 휠체어에 탑재를 하든 퍼스널 내비게이터 탑재를 하든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 내부에 요즘에 너무 유리라든지 거울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라즈베리파이에서 추론을 하는 서버까지 통신을 어떤 걸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면은 잠시만 질문 올라와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면은 문제 없이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지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통신 레이턴시
씨는 대충 20ms 이내로만 들어오면 충분히 보행자 또는 휠체어를 안내하는 프레임이 보장된다고 보여집니다. 대충 15프레임에서 20프레임 정도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은 지난번까지는 LTE를 사용을 했고 앞으로 5G 동굴이 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 5G의 특징이 초저지연성이다 보니까 2에서 3mm 정도의 2에서 3ms 정도의 레이턴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한 30에서 35프레임 정도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거는 슬랙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스템을 감각 읽어드리면 될까요? 네, 네. 좀 네. 시스템을 감각 장애우분들이 소지하지 않고 인프라에 설치할 경우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각 장애우분들은 NFC 태그 같은 걸 소지하고요. 그것도 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내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슬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태깅을 이용을 해서 앵커를 이용을 해서 위치 측이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건물주라든지 또는 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어떤 기구물 설치하는 거를 거의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슬램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시나요? 아니면 오픈소스를 최대한 이용하시나요? 일단 개발 단계에서는 오픈소스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성능이 안 나올 경우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좀 앙상블 하기도 하고요. 그 내부적으로 서저리 좀 해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운동공님의 발표 마무리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을 경우에는 슬랙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